재단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바로 슬픔의 왕관 레이드에서 얻을 수 있는 갈란의 오른손이라는 자동 소총입니다. 갈란의 오른손은 레이드인 슬픔의 왕관에서 랜덤으로 얻을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로 할프단 D와 태고의 결속과 같은 고위력 프레임의 자동 소총 중 하나입니다. 종전에 자동 소총 데미지 버프가 있어서 데미지는 다른 무기들과 비슷하게 올라왔지만 아직도 사거리 때문에 비주류로 취급받는 총기군 중 하나입니다. 갈란의 오른손은 어찌됐든 풍요의 시즌에 나온 아이템이기 때문에 포세이큰 이후에 나온 새로운 퍽이 붙기도 합니다. 포세이큰 때 나온 할프단 D나 태고의 결속과는 다르게 신규 퍽이 붙어서 앞선 두 개의 총기와는 약간의 차별성을 가지게 됩니다. 고위력 프레임 자동 소총 간의 비교입니다. 사실상 스탯의 차이는 미미한 정도이며 그나마 내세울 만한 게 반동 방향이지만 태고의 결속도 첫 번째 퍽이 총렬이고 화살 쪽 브레이크를 쓰면 반동 방향이 풀로차기 때문에 갈란의 오른손의 높은 반동 방향 스탯이 특출나게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준 지원은 4에서 5 정도로 낮으며 그 외에 다른 스탯들은 신경 쓸 정도의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붙을 수 있는 퍽의 종류입니다. 역시 이번 시즌에 나온 무기이기 때문에 포세이큰 이후에 나왔던 나중 처치 탄창이나 폭발 전문가 등이 붙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걸작 고정업에는 특수하게 안정탄약과 범람이 붙어 나오며 걸작 고정업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애매한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PVE의 추천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추천퍽이기 때문에 이 퍽이 정답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추천퍽으로는 연장 총열, 보탄 탄약, 무법자, 다중처치 탄창입니다. 총열로 사거리와 반동 방향을 올리고 보탄으로 안정성과 사거리를 잡아줍니다. 무법자는 재장전을 보완해주며 재장전 퍽과 다중처치 탄창과 시너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걸작은 안정성을 추천합니다. 대체할 퍽으로는 첫 번째 총열은 약실보정기 소구경이 있겠는데 이 부분은 다른 것들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내가 원하는 스탯이나 지원이 있는 곳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가령 화살 쪽 브레이크로 바꿔서 반동방향으로 풀로 올린다거나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두 개의 특수 능력이 있고 사거리를 올려주는 탄들, 철갑탄, 대구경 탄약, 그리고 경량탄창 정도가 좋겠습니다. 대장전이 답답해 라고 하시면 학급 탄창을 넣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반동을 잡아주는 퍽들, 참선의 순간, 방아쇠 당기기, 동적 흔들림 감소 등이 괜찮은 편입니다. 네 번째는 폭파 전문가, 고충형 예비 탄약이 괜찮습니다. 그 중에 폭파 전문가는 운영에 따라 엄청나게 강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PVP입니다. 저희 비루한 PVP 실력에 손에 잘 안 맞는 자동 소총을 쓰면서 영상을 찍는데 제일 고생을 했습니다. 그건 둘째치고 일단 추천퍽으로는 화살촉 브레이크, 도탄 탄약, 폭풍의 눈, 사거리 확보장치입니다. 걸작은 사거리를 추천해드립니다. 대체할 퍽으로는 첫번째 총열은 나선 강선, 새로운 총열, 소구경 정도가 괜찮을 듯 싶으며 두 번째 퍽은 PVE와 같이 각종 탄약 및 경량 탄창 정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참선, 방아쇠 당기기, 동적 흔들림 감소 등을 추천해 드리며 네 번째는 나중 처치 탄창을 추천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추천 퍽은 어디까지나 추천 퍽일 뿐 자신에게 맞는 걸 찾는 것이 제일 좋은 방향입니다. 자, 여기까지 새로운 자동소총인 갈란의 오른손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위력 프레임의 자동소총 3종 중 하나이기도 하고 포세이큰 이후에 나온 폭들이 붙는다는 점에서도 고위력 프레임 중에 메리트가 있는 총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파밍이 어려운 건 덤이지만 말이죠.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사항 등은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Thank you.